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김청민입니다. 기초는 관찰이지, 기관지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 주제가 이제 기관지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국대 유형의 기초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대 유형의 기초조형 그리고 서울대 유형의 통합실기 평가의 기초소양이라든지 기초조형 디자인, 경희대 유형의 기초조형 디자인이 있죠. 그 다음에 사구의 전환, 발상가 표현, 그 다음에 한성대 유형으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창조적 표현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의 어떤 유형의 명칭을 떠나서 이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네, 바로 주어진 소재가 있다라는 거죠. 이 주어진 소재들을 어떤 식으로 관찰하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폐로 호흡을 보내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지처럼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입시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자 기관지로 설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기초는 관찰이지에서 관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관찰은 일반적으로 사물의 현상이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 관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영상에서 앞으로 수업 때 기초는 관찰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주시해서 보는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소재들을 쉽고 빠르게 혹은 편하게 아니면 교수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로 관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기관지에서 배울 관찰 소재는요, 종이컵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컵은 학생들이 많이, 평소에도 많이 접했던 소재이기 때문에 나는 뭐 이걸 다 딱히 관찰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만하기 쉬운데요. 한번 기관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 소재를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을 보시면 형태, 질감, 색상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것입니다. 얘는 이제 원기둥이고요. 질감은 종이로 이루어져 있고 색상은 흰색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소재를 봤을 때 관찰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나는 이 종이컵을 잘 그리기 위해서 타원을 틀리지 않고 그려야 돼 라는 거에 일반적으로 형태를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형태나 질감, 색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형태, 질감, 색상의 관계는 관찰법 중에서 생각으로 관찰하기라고 이제 명명해 봤어요. 네.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 단순하게 훈련에 의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거, 마치 앞에서 타원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 것인가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기관지에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종이컵의 소재가 어떤 식으로 그렸을 때 교수님들한테 나는 이 종이컵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리려고 했다라는 걸 보여줄지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관찰하기는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관찰법이에요.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생각이라는 걸 넣어서 어떤 질감을 갖고 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 느낌으로 관찰하기입니다. 종이컵이 가지고 있는 느낌 생각으로 관찰하기나 느낌으로 관찰하기나 그 다음에 언급할 이제 관찰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떠한 소재들도 다 이 관찰법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소재가 나왔을 때 나는 생각으로 관찰하기를 쓸 것이냐, 느낌으로 관찰하기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분석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한 훈련을 같이 하자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고요. 그러면 종이컵이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관찰하기를 한번 볼까요? 네, 느낌으로 관찰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면이나 천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못이나 칼이나 이렇게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소재들은 차갑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 느낌을 봤을 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종이컵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어떻죠? 아, 이 종이컵은 가볍구나. 그럼 이 가벼운 것들을 화면 안에 어떻게 배치해야지 가볍다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하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역할로 관찰하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재를 관찰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모든 소재는 웬만한 것들은 역할이 다 갖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종이컵은 원기둥이야, 흰색이야, 구겨져, 종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 종이컵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컵 자체는 담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타원을 잘 그려서 원기둥을 잘 표현했어요 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수많은 경쟁자들 그림이 깔렸을 때 변별력은 상당히 없어요. 하지만 나는 컵은 담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면 교수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담을 수 있다면 쏟을 수도 있죠. 컵이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담는 행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살짝 쳤을 때는 쏟아지는 행위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역할로 관찰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컵이 아닌 종이컵이라는 느낌을 같이 추가적으로 보여준다면 아 종이컵은 가볍다. 그러면 훨씬 무거운 텀블러라든지 금속이나 나무로 자기로 이루어진 그런 컵보다는 훨씬 더 잘 쏟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소재의 관찰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종이컵이 소재가 나왔을 때 나는 요 안에 담겨 있는 게 쏟아지는 걸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구성이 있어요. 종이컵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상단에 배치해 놓고 쏟아지는 것을 표현할 것인지 하단에 배치해 놓고 쏟아지는 걸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죠. 역할로 관찰하기를 활용하면 충분히 쉬운 구성이에요. 쏟아지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고 본인의 의도가 보여진다라고 했을 땐 하단에 있는 게 나을까요? 상단에 있는 게 나을까요? 네. 당연하죠.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상단에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쏟아지는 걸 많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시각적 인지 심리에 의해서 쏟아지는 걸 많이 나는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쉬운 구성, 표현, 방식이죠. 이거는 이제 종이컵이 갖고 있는 역할을 생각하다 보면 구성 자체가 구도를 잡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쉽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그렇다고 종이컵을 이렇게 하나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초 디자인을 예를 들어봤을 때 A 플러스 B나 소재와 소재의 연관성, 관계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두 개 내지는 세 개의 소재들이 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 소재를 가지고 나는 컵에서 물이 쏟아지는 걸 보여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나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쏟아지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보통은 옆면에서 지금 그린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시점을 안쪽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네, 담겨있는 게 쏟아진다라는 스토리텔링이 바뀌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친구들이 시점을 잡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시점에 관련된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시점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걸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어차피 소재 하나만 띡 하고 주제부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쏟아지는 걸 보여주는 종이컵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다가는 다른 시점으로 담겨있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 아,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역할로 관찰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담겨있는 것과 쏟아지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 간단하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종이컵을 시각적 이미지, 느낌이라든지 생각하여 관찰하기 방법을 써보면 종이컵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띡 놓는 것보다 어떻게 보관을 하죠? 네, 장소를 충분히 많이 쓰기 위해서 종이컵들은 이렇게 여러 개를 반복적으로 쌓아서 보관을 하죠. 그러면 화면 안에 내가 어떻게 보관하는 방식을 표현하겠다가 아니라 아 종이컵은 쌓아져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것들도 같이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소재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구나
라는 걸 교수님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지에서 여러 소재들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